남산의 시식과 기상을 받아 이 나라 이겨내. 출발 연습입니다. 출발! 판이님 모셨습니다. 본인이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이죠. 동창 몰카를 한번 했었는데 동생고요. 저희 학교 망고인데 저희 학교 여자 못 다녀요. 영어? 본인만 좀 당하기가 좀 억울하다고 해서 본인의 그 같은 또 동창인 친구를 한번 소개해보자라는 제보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자, 우리 돌군 씨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만 당할 수 없었어. 선거 때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친구를 하나 꼬셔보겠다. 나는 이런 적극적인 게 너무 좋아. 저희 세 명은 이제 뭐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만나서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지인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친구랑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잠깐 근처에서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친구 있으면 빨리빨리 다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소개를 일단 좀 해줘. 우리를 지금 처음 저거 하실 텐데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 때 친구 상훈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 여기 이제 나 장기동호의 친구 현수. 예. 그리고 여자친구니까 저는 이제 여자친구고 저희는 이렇게 같이 또 술자리도 몇 번 하고 이렇게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얘 근처라고 해가지고 또 뭐 커피라도 먹여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여기는 이제 여자친구고. 예예예. 아, 3초 이상 눈 쳐다보지 마세요. 네. 3초 이상 마주치지 마세요. 네, 화장실 농담이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금방 이따 갈 거니까요. 예. 아니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아, 상훈 씨. 목소리가 성우세요 혹시? 아니요. 이 정도면 성우 아니야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형 목소리를 들어봐. 너는 그냥 자다 일어난 거고. 아니 근데 상훈 씨 혹시 예. 여자친구 있으세요 혹시? 아, 예, 있어? 요새 이래서 잘못된 거야. 사회가 잘생긴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넌 평생 살겠다, 너는. 그렇지. 넌 불로장 생하겠다. 나 불사조지. 상훈 씨, 여기. 네. 여자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이 친구. 아, 안 그래도 자기가 몇 번 많이 만나고 하더만 좀. 사복 혹시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말투가 굉장히 약간 그 뭔가 그 선비 말투. 역시 명문고등학교. 명문고. 용산고 맞죠? 용산고. 얘가 용산고 나왔거든요. 맨날 용산의 자랑이라고. 아, 그렇죠. 야, 얘가 용산고 나왔는데. 아, 그래. 아, 고등학교 용산이라고. 용산이라고 할까 얘기했잖아. 맞아, 맞아. 야, 금붕어네. 야, 우리 자기도 용산 쪽에 있는 학교 나왔어. 그럼 어디 나왔는데? 그쪽에 아무튼 나왔어. 아무튼 우리 자기 용산 쪽 출신이야. 용산의 딸이야. 용딸. 너랑 용딸. 너랑 그럼 용딸. 너랑 그럼 우리 용딸이야. 그럼 아니 자기야, 자기가 얘 좀 소개 좀 시켜줘. 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들 많잖아. 난 친구들 다 남자라서. 인기가 많으셨나봐. 아, 그냥 동창들이 다 남자예요. 아니 너는 동창. 야, 하다못해 동창들이 다 너 친한 동창들 다 남자여도 나 앞에서 여자라고 해야지. 야, 얘는 뭐야? 뭐 인기 많았던 거 자랑하는 거야? 아니 뭐 가슬이니까. 너 동창들 다 남자였어? 남자지 다. 와, 이런 인기가 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뭐 자기 말로는 박하선 닮아가지고. 그렇죠. 박하선이랑 또 뭐 있었지? 박소연. 박소연. 그렇죠. 같은 용산 출신이라 나도 다 알 것 같아. 야, 네가 내 여자친구 동창을 어떻게 알아, 네가? 알 수도 있지. 같은 용산인데. 출발! 같은 남고일 거 아니에요.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워낙 또 막 좀 별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맨날 막 체육 시간 뭐 저기 점심 시간에 맨날 그 나가가지고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런 남고 다 남자잖아. 그러나 이제 맨 뒤에서 했잖아. 그렇지. 맨 뒤에서 그냥 바지만 딱 내려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때 수업 듣고 말했었거든. 여름에 더운 우리 때는 막 에어컨 이런 거 없었거든. 선풍기만 있었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아, 우리도 그 뭐야 맨날 첫 끝나면 딱 이렇게 돈 까고 선풍기 부르르 이러고 있어. 느낌 알지? 나 더울 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지 내리고 있었잖아. 그냥 바지 내리고 있었잖아. 그냥 바지 내리고 있었잖아.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게 시원하더라고.
아니 잠깐만. 아, 학교에서 뒤에 바지 뒤에서 맨 뒤에서 바지 내리고 이렇게. 더울 때는 그래야지. 야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개방적인 성격이신가. 시원하게 딱 까고 수업 들어주고 그렇지. 아니 또 하체가 시원해야지 공부가 잘 되거든. 시원했어? 시원했지. 잘했어. 내가 조만간 트렁크 팬츠 하나 사줄게 내가. 트렁크 바람 그잖아 그 만원 5만원 적혀있는 그 팬츠 있잖아. 바람 솔솔 들어오는 거 자기야. 아 약간 근데 표정이 지금 바람 오는 게 약간 지금 이제 눈빛 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저런 눈빛이 지금 출 팔.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인데요. 제가 옛날 그 제가 서면 쪽 전포동이라고 있는데 제가 난 학교는 그 황룡산 혹시 들어간 황룡산? 응 알지. 황룡산 봉수대 해가지고 부산에 좀 유명하거든요. 제 학교는 이제 확실히 교과에는 다 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도 뒤에 산 나오거든. 우리 학교는 황룡산 황룡산 정기 속에 드높이 솟은 이게 우리 학교 교과야. 황룡산에 드높이 솟은 우리 고등학교 부산 동고등학교 듣도 보도 못한 산 이름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너 남산 모르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남산에 오우 씩씩한 야 남산이네 기사 남산에 남산에 야 하나 둘 셋 남산에 씩씩한 기상을 받아 이 나라 이 겨울에 아니 저 아 뽑을 뻔했어. 좋네. 저희 학교에 관심이 많으시다. 못 마시겠어. 이분 혹시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분이 저희 거 동창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야. 야 근데 남자친구 학교 교과 외워도 웃기겠다 야. 근데 이분 되게 약간 무감각하시다 되게. 내가 청순해 애가. 처음 뵙는 분이고 또 더구나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좀 미안하네요. 저기 이 학교 교과를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학교 교과거든. 네? 우리 학교 교과. 동산 요거가 있었나? 아 이분 되게 캐릭터 되게 특이하시다. 되게 특이하다. 저기 용산구 나왔어? 응. 용산구 나왔다는데요? 저희 여고는 없었는데 저희 남고만 있었어요. 자기 고등학교 때 이름이 뭐야? 나? 어. 오. 네? 반갑다. 나 X이야. 오랜만이다. 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 몇 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유튜버 출발 현수고 교근이 친구인데. 아 예. 예. 그 우리 그 BJ 겸 이제 유튜버 파니. 동창. 하여튼 동창 맞죠? 똑같은 모상도 네. 머리만 길렀어. 근데 처음에는 초면인 줄 알았어. 투전 된 거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아니. 아 그건 뭐야? 한명 일단은 소문은 들었는데. 어. 아 그러면 아 지금 투전 된 건 모르는 거구나 지금. 아니 후에 아 이분은 되게 근데 내가 봤을 이분은 칼을 찔려도 리액션은 이럴 것 같아. 진짜. 아. 아 씨. 아 두란. 아 아프네 이거? 원래 나 이런 택이거든? 원래 이래. 자 지금 저쪽에 카메라 보이죠? 아니 출발! 오랜만에 만난 소감 한번. 아이 너무 뭐랄까 너무 너무 예뻐져가지고
아 이거 영모일카 당한 것 같아 지금. 어 잠깐 놀래된 별로 안 놀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어떤지 한번 소감 한번. 엄청 오랜만에 봤는데 근데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놀랬어요. 아 나는 모르는데 그대로야? 아까 똑같아. 거의 똑같아가지고. 어 진짜로? 얘는 진짜 안 놀랬어. 아 이분 리액션 너무 재밌다. 살 빼면 다시 여자친구 생일이구나. 갑자기. 아니 고등학교 동창 좀 소개 좀 시켜주라고. 남자입니다.